한 해의 첫 보름이자 1년 동사의 풍년과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날 정월 대보름.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와 악귀를 몰아내는 세시풍습들, 거기다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까지 역사와 전통이 넘치는 정월 대보름의 하루 지금 만나보시죠. 안동의 전통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빠질 수 없는 곳 하회마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아주 분주해 보이는데요. 다들 뭐 하러 온 거예요? 하회마을에 그 1년 동안에 그 주민들의 행복과 마을의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봉제를 지낸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방제가 지금 거의 지금 진행된 데 별로 없잖아요. 이런 전통이 살아있는 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차려지는지 이와 같은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회마을에서 당제가 열린다? 어디 어디? 우리도 구경 좀 해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정성 가득 담긴 제사 음식하며 경건한 마음까지 가득 담아 제를 올릴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는 큰 당이라고 그리고 마을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선왕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믿는데고 오늘 정월 대보름 날 당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하고 마을과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당제를 지낸다는 하회마을. 불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천남만물 지중유인이 책이라고 하였고. 아직은 생소한 학생부터 이제는 추억으로 남은 중년들까지 조금은 낯선 풍경이지만 다 같이 마음을 모아봅니다. 자, 정 많은 고장에서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순 없겠죠? 사람들을 위한 제사니 사람들을 위해 음식도 같이 나누는 법, 음복을 통해 새벽부터 함께한 사람들과 정을 나눠봅니다. 이제 같은 데는 처음 와봤는데 유사나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하는 게 참 그게 좋았어요. 함께 나눠진 먹는 음복의식은 참으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함께 나눠 먹으면서 참여자들이 단합을 다지고 그 안녕을 기원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당제에 어느덧 정월 대보름의 해가 떠오르고 이어서 찾아간 곳은 화산 끝자락에 위치한 국신당입니다. 이게는 공민당이 다녀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홍건적 난을 피해가지고 안동으로 몽진이 왔을 때 여기 들렸다 해가지고 국신당이라 하는데 원래는 여기가 당말계 중당이라기도 하고 여기 이제 국신당이라기도 합니다. 선왕당에 이어 당제가 진행된 곳은 국신당.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 이곳을 찾는 것도 하회마을의 숨은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총 세 곳에서 당제가 진행되는데요. 그중 하당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수령 6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그 풍채만큼 마을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 같죠? 동제는 정월 대보름에 우리는 그 설을 쉬고 나서 달이 최고 밝은 정월 대보름 날 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동제입니다. 동제를 8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오면서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해온 하회마을. 마을 사람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한국을 대표하는 마을이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곳이 됐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고택을 유지하고 있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요즘 한옥이 많이 없어져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켜져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아요. 마을을 잘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애군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오는 것 또한 중요한 일.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를 위해 마을마다 지신밝기가 펼쳐지는데요. 하회마을에서 하는 지신밝기는 마을을 도는 사물놀이패뿐만 아니라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같이 진행됩니다. 평소에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소를 때려잡고 그 양기가 좋다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양반들이 듣고 그걸 보고 반성을 하는 기회가 바로 백장마당이었습니다. 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받는 데에서 이 주지마당과 백장마당이 함께 어우러져가 하는 것입니다.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탈놀이를 통해
마음속 묵은 한을 털어내고 올 한해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담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소가 오줌을 관광객 앞에서 싸는 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하이마을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경로당에선 뭔가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알록달록한 모습하며 정성 가득 담아 상을 차려보는데 지금 뭘 준비하고 있나요? 오곡밥하고 떡하고 가오리 무침, 돼지고기 수육, 김치 등등 콩나물 꼭 있어요.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빼놓을 수 없죠. 떡 한 조각도 나눠 먹는 민족이니 인심 가득 담아 마을을 찾는 손님들께 한 상을 차려봅니다. 원래 평상시 콩을 안 먹는데 콩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 3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맛이 느껴지고 오랜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정월대보름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죠. 강변에 달집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저마다의 소원을 적어 달집에 달아보는데요. 저희 아이가 고3인데요. 2025년도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합격 기원. 한 1학년 돼서 공부 잘하기로 빌었어요. 우리 가족 올 한 해 건강하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각자의 소원은 다르지만 정성만큼은 모두가 한 마음. 하나, 둘, 셋.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마음도 환하게 피어나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거워 보이죠? 1년 동안 하이마을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삼신당에다 쏘는 소원지를 기원제를 지낸 다음에 이제 태워주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지라고. 그래서 아주 딴 곳에는 달집은 밤에 태우지만 우리는 낮에 이렇게 태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 좋았던 기억은 불길 속에 날려버리고 염원하던 소원들은 연기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2024년 건강하게 화이팅! 일반 달집 태우기를 보는 것보다 더 신기하고 하회 탈춤까지 같이 보니까 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고 화목하고 그다음 모든 사람한테 복이 전부 다 깃들기를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제를 지내고 건강을 기원하며 오곡밥을 지어 먹는 정월 대보름. 잊혀가는 전통을 잘 되새긴 하회마을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정월 대보름의 의미 함께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